오늘도 제가 처음 와보는 건물인데 괜찮네요. 여기 커튼도 커튼이 어떻게 치는 거야? 커튼을 이거를 어떻게 이동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커튼이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위에가 걸리는데 아무튼 지상층이고요. 지상층이고 500에 35만 원입니다. 제가 새롭게 시도하는 이렇게가 2m90. 이렇게 못하겠다. 자, 요렇게는 2m80입니다. 저는 이렇게 1인칭이 편하네요. 아, 이게 1인칭 맞나? 3인칭인가? 1인칭인가? 아무튼. 그래서 가격이 535에요. 535. 지상층이고, 아직 청소는 안돼 있어요. 청소가 안돼 있는데, 화면으로 보면은 깨끗하네요. 먼지가 있는데. 화장실 크기는 좀 작고, 화장실에 창문은 있고, 지상층이고, 넓이 괜찮고, 깔끔한 신축급은 아니죠. 500에 35만 원입니다. 다만, 500에 35로 A급이고요. 다만, 보증금, 이렇게 조절은 안 돼요. 500 이상은 안 됩니다. 예전에는 보증금도 2,300만 받으셨대요. 근데 지금 500까지 되고, 관리비 8만 원이고, 도시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 달에 난방비 2만 원, 저도 난방비로 평균은 한 2만 원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증금이 500이고, 지상층만 35로 찾는다 하신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증금이 1000으로 해서 조금 더 싸면 좋겠다. 근데 여기는 1000은 안 된대요. 노노노. 1000은 안 된다고 합니다. 500까지만 된다고 하니까요. 넓이도 괜찮고, 연식도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깔끔한 편입니다. 근데 여기, 자, 그럼 이거 커튼을 어떻게 치는 거야? 얘가 걸리고. 칠 수가 없네. 앞에 건물은. 이게 커튼이 신기하네요. 이게, 여기 하면 위에가 걸리고 이쪽도 걸려요. 그럼 커튼을 아예 그냥 환기를 안 시키려나? 여기 보면 앞에 건물하고 해는 잘안 들어올 것 같은데 앞에 건물하고 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답답할 것 같진 않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